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개혁 열차가 다시 출발할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 소집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서 여야 간의 의사 일정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야가 대화 타협으로 민생과 개혁 법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인내하고 또 절제하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가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 전에 본회의에서 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과 또 개혁법안까지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협상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민생법안 처리 일정은 물론 데이터 3법을 비롯해 또 연금 3법을 비롯해서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민생법안까지 모두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이미 그 처리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거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편 시간 끌기용 협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두 개의 법을 상정할 시간이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은 거듭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의미 없는 시간 걸 끌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한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만큼은 민생과 개혁을 향한 길에 함께 승차해서 설 전에 우리 국민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총리 인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와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번만큼은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공세는 거두고 인물 역량 검증에 주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총리 후보자가 어떤 생각으로 또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만 집중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또 품격 청문회,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